이게 개복숭아인데 2019년도 가을에 심은 거예요. 예. 가을에 지금 여기 보시하는 자리 몇 자리 심어놨는데 이제 요거를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눈접을 붙이는데 일반 봄에 눈접을 붙인다. 응. 붙이는데 일반 그 재배하는 방식은 밑에 하단부에 품종을 붙여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주지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는 한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주지 받을 자리에 주지 숫자만큼 눈접을 붙여요. 아, 주지 받을 자리 위치에 네. 주지 숫자만큼 눈접을 붙여요. 그 4개, 6개, 5개, 6개 됐어. 나는 6개 이상 붙이는데 그 붙이는 간격은요? 간격은 상관없어요. 딱딱 붙어도 상관없어요. 지그재그로 네. 떨어질수록 이게 이제 자꾸 더 벌어진다. 주지 그거 정부 세성이나 기부 세성 때문에 이 그거 주지 간에 굵기가 편차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리 붙이는 게 예. 뺑돌아가면서 그죠? 뺑돌아가면서 그렇지. 이거 붙여가지고 1년 키우는 게 1년 키우는 게 여기다. 아, 1년 만큼 큰 거 이게? 예. 이건 이거 2년생인데 나무 사이에 있어가. 아, 밑에 이게 대목은 이 밑에 주관은 그 주관은 몇 년생이에요? 주관은 개복숭아 2년생 이제. 2년생이고. 요거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요거는 2010. 요거 아까 그거 같은 나무 2018년도 봄에 접붙인 거예요. 그 18, 19, 23년 차네. 원래. 일반 우리가 묘목으로 심을 때는 1년 키운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목으로 계산하면은 2년 차지.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접을 붙였으니까. 아. 접붙이가 1년 키운 거를 1년 차에 이제 수확을 바로 하는 거지. 접붙이고 이듬해부터. 이 자리에 6개 접을 붙였는데. 아. 1년생에 주지 신장이 1m까지 되거든, 6개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2년 차 개복수하고, 그때다, 그때 이제 봄에 접을 붙인 거네, 그죠? 그렇죠. 6개 붙였는데. 이 개복숭아 원줄기 이제 지금 죽은 자리 희생합니까 이거? 네, 희생하든지 그대로 있고. 보통 옛날 어른들은 절단해 버리는데 그렇죠. 이 그대로 놔뒀네 그죠? 네. 아 그럼 이거를 절단하지 않고 놔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원줄기 이거? 이제 정부 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음으로써 이제 요거는 지금 내가 갈 분지각을 안 잡아줘가 되게 예. 많이 굵어졌는데. 예. 접붙이고 나서 한 요 주지가 한 20cm 정도 자랐을 때. 분지각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편차가 안 생기거든. 예. 근데, 그럴 때, 분지각만 잡아줘 놓으면은, 요 주지 간의 굵기가 똑같아지는데, 이게 없으면은, 맨 위에 접붙인 게, 이것처럼 빨리 굵어져 버려요. 요게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희생화가 되는 거구나. 희생화 순정이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여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2년생인데, 3년에서 접어드는데, 만 2년 됐는데, 또 원래 많이 따겠네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감나무 사이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커서 그런데 예. 아까 저 밑에서 봤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접을 붙이고 이듬해부터 한 5상자 4.5kg 5상자 6상자 주지 하나당 한 상자 이상 수확을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접붙이고 1년 차에 1년 차에 이듬해 접붙이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이제 여름 가을에 예. 아, 접붙이 하나에 네. 한 상자 무조건 땄다. 한 상자 이상은 수확이 가능해. 아, 6개 이상 따고. 그렇죠. 어, 그럼 좋은 수확 되네. 이제 이듬해 되면은, 접붙이고 2년 차가 되면은, 아무리 못 따도 10상자 이상씩 한 나무, 그 나무에 수확이 다 돼. 아, 주지 하나당 2상자. 4.5kg. 4.5kg 2상자 나와요. 어, 주지 하나에 10kg 나와요. 로스, 그거 비품 로스 빼고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윷목에는 이게, 열매가 정상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제 기존 사람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키워 보면은 수지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 결과지는 보시다시피 전부 단과지가 착색이 다 되기 때문에 열매는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농가들은 이제 그 적심 많이 잖습니까? 여기 적심 하는 방법은 아니죠? 적심을 하면은 훨씬 좋은데 예.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손이 안 돌아가 가지고 못 하는 형편이고 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특임을 전혀 안 해놓은 나무인데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도장지 몇 개만 잘라주면은 예. 이 선정이 끝나는 이런 방법인데 그죠? 굳이 연장지만 놔두고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하면은
적시만 해도 이제 도장성 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 가지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저 등에 있는 거를 여름에 뭐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밖에 안 자라는데 이제 적심을 한두 번 해주면은 더 약한 이런 단가지가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해주면 좋은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가 농장이 손갈 때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손이 덜 가고 내가, 최대한 손이 덜 가게 한다.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나무가 농사 짓게 맡겨 버리는 거죠. 나무한테 맡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도장성 직립주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은 뭐 놔뒀다가 적심 그 여름 적심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대략 뭐 요 정도 높이로 이런 가지를 이제 이게 그거 개념의 차이인데 이런 가지를 만약에 일반 지금 기존 이번 개심형 전정하는 분들은 보면 이 정도 막아가지고 여기서 2차 생장하는 가지를 적심해가 결과지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과지로 만들므로 인해서 요 밑에 있는 단과지는 이듬해 아니면 3년차 되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이 팽면에 있는 거나 배면에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려요. 도태돼버려요. 그 대신에 내가 전정하듯이 이 등면이나 약간 사면 위쪽에 있는 거는 다 절단해버리면은 요 살아난다. 꽃단가지 됐는 게 이듬해 되면은 이런 중장가지로 다 나와요. 아, 우리 그 요점은 이런 것들을 센 거를 커팅해가지고 새로운 발생 신초를 한번 적심해가지고 결과자 쉽게 되면은 양분으로서 쏠리다 보니까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립 측면 쪽에 이런 것들이 죽어버린다. 오히려 전지할 때 이것만 다 제거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앞으로 이런 가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가지가. 한 가지 몇 개를 뽑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개를 희생시키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 손해다 이거지. 아, 양쪽으로 가도 그럴 거죠. 지상부를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아, 그죠. TR 관리고, 뿌리가 자라는 만큼 지상부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같이 자라. 이번, 저기, 이를 키우는 이유가, 나무 타이라서. 이건 너무 좋은데.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손을 많이 못 보고. 이거 하셔도 되겠다, 봐. 이건 너무 좋은데. 요것도, 이제, 지금, 요것도 아까 그나마하고 같은 수령이에요. 예. 그거 같이 접붙인 건데 그거는 이제 금봉이라는 결과적으로 이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이게? 2018년도 봄에 접붙인 겁니다. 이야, 이것도 엄청나네. 2018년도 봄에 접붙인 건데 옆에 나무하고 예, 요거 맞다. 요거는 접붙인 지 3년 차네. 그렇죠. 이야, 엄청 큰데 나무가. 저 나무하고 요거하고 그거하고 요거는 한 일찍 붙인 거예요. 아, 그렇고. 예. 네. 근데 지금 굵기만 조금 차이 나지 수지 굵기만 조금 차이 나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이렇게. 접 3년 차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놓는데, 이번 개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저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게, 네. 이 수지를 두 개 받음으로 인해서 이 분지각이 좁아가지고, 이 우산식 지주에서 끈이 터져버릴 경우에 가운데가 찢어져가지고 나무를 못 쓰는 게 되는 경우가 농가에 허다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키우면은 처음에 요 분지각만 90도로 잡아주면은 이 작년에 주지를 이 끈을 시설을 안 해가지고 이 주지가 땅에 닿아 있었거든요. 열매가 굵었을 때 땅에 닿아도 가운데만 터지지 이 주지를 못 쓰게 하지만 이 나무를 못 쓰게 하거나 이 주지가 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근데 다시 들어가지고 묶어놓으면은 여기가 봉합돼가지고 따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터지지. 처음에 분지가 90도가 중요하네, 그죠? 그니까, 요 상태에서, 요 정도 길이 나왔을 때, 이쑤시개로 90도만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크는 건 이렇게 커요. 직각으로 커도, 열매가 슬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늘어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분지각이 내려와요. 잡혀주고. 네. 근데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전쟁하면서 이런 거 한두 개, 계속, 이제 견학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뭐 설명하다 보면 한두 개 이래 남았는 경우에 그렇네.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계속 키워가지고 적심해가 이 결과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나 여 밑에 있는 예, 그것도 많이 상하겠네. 여 밑에 있는 결과지 이런 건 다 말라 죽어버려. 그렇네, 맞아. 이런 거 한두 개 포기하고 이 많은 결과지를 다 이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예전 말씀은 훨씬 덕이라. 이 한두 개 때문에 이 한두 개를 없애버리고 또 이 한두 개 때문에 다른 게 손을 많이 본다. 그렇지. 이 더 좋은 이런 가지들이 그렇지. 전체를 덕을 보는 거죠. 그렇지, 전체를 봐야 된다. 네. 요게, 요렇게 키우면은, 3년차 되면은, 금방 20kg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저, 자, 이게 지금 결과지인데, 결과지 군인데, 요거는 전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이거는 요가지. 전지를, 적과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전정을 안 해도 무방해요. 아, 적과만 잘 할 수 있으면은, 굳이 가위질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아, 적과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과를 한다면? 적과를 한다면은,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적과하는 거는, 요 가지 하나당, 뭐 한 개. 한 개. 뭐 단가지 한 개, 긴 거 뭐, 한 개에서 두 개. 한 개, 두 개. 예, 한 개. 아니,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중가지 같은 경우에, 뭐 두 개까지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이 하나를 요 단가지로 볼 게 아니고, 이 하나를 결과지로 봐야 돼. 이 붙었는 거 하나하나를 전체를 결과지로 보고, 결과지. 적과를 해야 돼. 여기에 이 정도 길이 되면은, 이제 한 1m, 한 80cm 정도 되는, 80cm에서 1m 정도 되는 결과지 같으면은, 우리가 많이 달면은 3개, 보통 2개 정도 달잖아요. 그래 다는데, 그 숫자만 달면 돼. 요 정도면 한 3개 정도요? 네, 2개나 3개. 아, 어디에 네. 달면 좋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과지 같은 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부에 빼고 끝에 빼고 중간에. 가운데가 열매가 가장 좋다고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이 결과지가 단과지화된 가지는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아 위치 관계없이 다 달라요. 이런 단과지면은 어디나 여기 달아도 여기 달아도 여기 달아도 열매가 똑같은 굵기가 같은 품질이 나와요. 아, 딱 그 좋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여름에 적심을 안 한 상태에서도 이런 가지 굵은 가지 몇 개만 나오지 이 과분무해 가지고 우거져 가지고 이 밑에 결과지가 말라 죽을 정도의 햇빛 투과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수형에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가는 만큼 지상부를 같이 키워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과지가 빨리 착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는 착과시킬 때 아무도 착과시 관계 없다. 그렇죠. 아, 그럼 이게 길이가 제가 보니까 한 80, 90 되네, 90. 80, 90 가까이 되지. 여기 한 3개 정도 착과시키라. 네. 아무 때나. 여기 착과시킨다면 어디 착과시키면 될까요? 요 가지에서는.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안쪽이죠. 여기서도 이런 긴 가지는 착과를 안 시키고. 안 시키고. 단가지만 착과시키고. 아, 짧은 가지. 네. 여기는 나중에 정리 다 해가지고. 네. 고쳐 정리할까 합니다. 정리, 이거는 이제 경봉이라서 정리를 안 해도 결실이 이제 많이 되죠. 아, 일반적 품종 네, 봤을 일반적 때. 일반적 품종 갔을 때는 이제 내가 정례를 해야 될 정도까지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품종 같으면은 전정을 할 때 이런 그 중에 조금 긴 거는 정리를 이렇게 다 해줘버리는 게. 다 해줘버리고. 네. 다 해줘버리면은 아까 여기 주지 키우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라. 요 중에 센 거를 정리를 해줌으로써 해줌으로써 이런 약한 결과지를 장가지화 시키듯이 확보시키고 확보시키듯이 여기도 이제 그 중에 긴 결과지를 없앰으로써 이런 단가지 군을 오래 유지해가 사용을 이 결과지를 굵어지지 않고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 아 결과지 방금 없앴잖아 그죠? 여기나 뭐 어디 여기나 뭐 달면 되겠네. 아무 상관없어 여기 달아도 되고 이러면 똑같이 나와요. 끝에 달아도 그 일반 농가들 여기 막 달아보는데 그죠? 일반 농가는 전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걷어주기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여기 다는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열매가 좋고, 왜 좋은 거 하면은, 이 나무에, 요거는 이 가지에서 반이 없어졌잖아요. 예, 예. 요거는 한 20%, 30% 밖에 안 없어졌거든. 그렇지. 이 나무 전체 TR율하고 CN율이 여기에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굵기도 나올 뿐더러, 당도가 이거보다는 이게 월등히 더 나와요. 더 낫고. 네. 그 요가지는 이건 참 내가 보기 일반적인 농가에 다 접기 한다고 보면 그렇지, 예. 예, 접기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오래 가겠네 예, 그죠? 또 이래 또 나니까 그러니까, 또 길어지고 이게 내가 밑에도 지금 전면을 그래 해놓은 상태고 위에도 예. 그래 해놓은 상태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이런 가운데 접기를 이래 하면은 이 주지에서 붙은 이 결과지가 굵어지는 여기까지가 두 배 이상 굵어져 버려 굵어지더라고 맞아 되면은. 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는 굵지 않다 10년이 돼도 이제 요거보다 한 해 더 됐는 것도 보면 요거보다 조금 굵어지지 그렇게 많이 굵어지진 않아요. 방금 우리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일반적인 농가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대략 대다수 품종에 적용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대부분 품종이 그죠. 그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엽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3년 4년 차까지는 엽수가 부족하지 않고
이제 5년, 6년 차 넘어가면은 이제 단가지가 되면 입수가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3년 차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특거리 전쟁이라고 해서 중간에 걷어 올려줘도 이게 안 굵어져요. 2년 차, 3년 차 미만에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게 굵어지면서 이파리 숫자는 많이 확보하지만은 이거 하나 이렇게 전쟁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이게 굵어지면서 여기서 가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서 옆에 결과지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옆에 꺼도 양쪽에 꺼도 일매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요거 하나는 덕을 보겠지만은 옆에 두 개를 손해보는 경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은 이 결과지끼리의 경쟁이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매를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꽃놀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TR율이나 CN율이 딱 맞기 때문에 꽃눈 자체도 일반 농가보다도 굵고 그 다음에 저장 양분이 우리 껍질에 들어있잖아요. 예. 요거를 잘라가지고 나중에 껍질을 벗겨보면은 요거 한 2년 3년 차 되면은 요 정도 굵기가 우리 일반 1년생 가지는 안 그러면 이런 보장성 가지를 적심해가 있는 이런 가지는 이렇게 잘라보면은 속에 목질부하고 껍질하고 비율이 한 4대 1에서 5대 1 돼요. 잘 돼봐야 저장 양분이 많아봐야 3대 1. 근데 이런 가지를 2, 3년 묵히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그 다른 부위에 보면은 목질부하고 껍질이 거의 1대 1이라 껍질이 그만큼 두꺼워 저장 양분을 그만큼 많이 축적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왼쪽은 이제 도장성 가지고 우측은 이제 하수된 결과지고 있는데 그 하수된 게 혹시 수피에 그래, 저장 양분 양이 많다. 그 소금 전쟁이죠. 예, 두꺼워지네. 소금 전쟁. 소금 전쟁 했는 결과지가 이제 도장성 결과지보다는 이제 저장 양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 양분 가지고 적고할 때까지 곱히고 30일 이후에까지 생장을 하잖아요. 예. 생육을 하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고할 때까지 일매가 이제 월등히 좋아지죠. 근데 그 뒤에 생육은 이제 적과 착과 숫자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이제 다른 구조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이래 하면 뭐 정리도 별 필요가 없네. 이거는 뭐 적과하네. 적과 뭐 적과 적과지 뭐 이거 되고 정리하는 것도 이런 가지 힘든 정리를 하기 쉽지만은 이런 건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모든 손가락 하나 하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네. 지금 맞은편에 저 우리 저 주지 저기 저 생글매 당연히 나가겠죠. 저거는 당연하지. 이제 저 생글 무조건 나간다. 이 방법은 이것도 저 뭐야 이래 그거 저 도장 안 할까지는 한 1년 정도 이래 놔두고 따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간혹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따먹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런 결과지가 이제 약해지는 결과를 낳거든요. 나무가 거의 단가지밖에 없는 죽어가는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전쟁할 때 이렇게 키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원 주지에서 이 결과지군들이 다 이 하수가 됐거든요. 쭉 그저 늘었잖아요. 유해가 달려서 내려간 거죠. 그죠. 유인한 적 없는데 그죠. 예, 스스로. 예, 스스로. 이런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센 것만 다 따신대 계속. 그렇죠. 또 지는 열매 착화되면은 열매 무게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지고. 내려갔다가 이상적인 거는 착화됐을 때 내려갔다가 수확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내려주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가지인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사면보다 약간 아래 붙은 이런 가지는 이제 거기에 되는데 사면보다 약간이라도 위에 붙으면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장성이 굵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이래 우리 보통 보면은 수세가 쇠약하거나 이 배수가 불량한 과수원에 가도 이래 단가지만 생기는 과수원이 있거든요. 네. 수세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안 그러면은 한 과수원이라도 배수가 안 되는 쪽에 가면은 나무가 이래 못 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세가 쇠약한 나무고 이런 같은 경우 수세가 안정이 되는 나무인데 그리고 수세가 양호하면서 결과적으로 딱 된 거죠. 그렇지. 예. 약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단가지만 이렇게 전쟁해 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단가지만 이래 있는데 이 나무가 안정이 된지 센지 그 분간을 하는 게 이제 주지를 새로 받아보면 알아요. 저쪽에 다른 나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나무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지는 지금 한 5년, 4년 처음에 나올 때부터 받았으니까 한 4년 차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이런 상태, 이 주지만 봤을 때는
일반 농가들이 봤을 때는 나무가 거의 쇠약해가지고 죽어가는 정도의 수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수세가 쇠약한 건지 수세가 안정이 된 건지 그걸 어떻게 판가름 하나 그러면은 주지를 내가 새로 받으려고 이 나무 안에 이런 가지를 이런 등에 있는 약한 결과지 끝을 막아가지고 끝을 절단해가지고 이제 꽃눈 이렇게 일매를 착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을 따버리고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이게 1년 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런 주지가 돼요. 1년 아니면 2년 차에. 2년 만에. 요건 2년 만에 만드는 건데. 제가 해놓으면. 1년 자랐고 2년 자랐는데 주지 길이가 한 4m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아유. 이 정도로 쇠약한 나무에 새로 이런 절단만 해놨는데도 아. 요 견학 올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 게 지금 3개, 4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랄 힘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지에는 단발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수세가 안정이 됐다고 아~ 하는 상태지. 이제 그치. 이런 도장지 도장성 가지를 계속 적심해 가지고 적심 안 하면은 이게 바로 이래 도장지가 돼버리는 그런 나무는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나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세가 스스로 이제 꽃과 열매를 주네, 그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TRL을 뿌리가 가는 만큼 지상부를 같이 움직여주면은 아. 이제 나무는 열매만 생산하고 뿌리가 움직이는 보다 지상부를 억제를 자꾸 2번으로 해가지고 막 뿌리는 벌써 100% 크가 있는데 지상부는 50%밖에 못 크도록 여름에 계속 적심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도장성 가지가 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 나무가 결과적으로 나무가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왔을 때 현재 이 보이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수세가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게 수세가 안정됐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 증거가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그 신초나 이런 것들을 잎을 따버리고 꽃을 다 따버리고 1, 2년 놔두니까 그렇죠. 이 화면처럼 이렇게 1 내지 2m, 3m까지 커버린다 4m까지 커버렸는데 이걸 봐서는 이게 하나 주제가 됐네 그죠? 그렇죠. 주제. 이걸 봐서는 나무 힘이 약한 것이 아니다. 예. 오히려 나무가 안정됐고 스스로 열매를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죠? 이번 개신형이 6년에서 7년 차가 돼야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3년만 되면 나무를 이 정도 공간이 된 나무를 좋네. 예,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주제 두 개 만들어 뿐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이 처음에는 6개 받아 놓으면 이 수간 하부에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만 나가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렇네. 넓어지기 때문에 넓어진 공간을 이런 주지를 지금 6개지만은 이런 주지를 한 개씩 더 받아도 아무 무리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도 지금 하나 더 받아서 공간이 넓어가지고 더 받아 놓은 상태고 지금 우리 회장 보시기에 이 나무는 한 몇 다이 정도가 많이 나와요? 이 나무는 평균 다이가 작년에 수학기 때 돼가지고 내가 바쁘고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거 저기 왜 옆에 농협에 그 강야로 갔던 농협 그 이름 말아요 지난 여름에 주등농협 주등농협에 강야로 갔던 조합원 몇 분이 내가 사기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새끼야 이거 야 이거 봐 오셨었거든요 왔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이제 두종이 12과 두종 12과 네, 15가 미만이 거의 답니다. 요 나무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네. 저 밑에 저 파이프 해놨는 저 밭에서 또 확인했는데 이만큼 착가가 많이 됐는데 열매가 16가 넘는 게 없고 크기가 다 같이 달린 거. 다보다 고르고 그죠? 네. 균일하다. 이제 전부 보험을 이장 때리면 보험을 못 받아요. 개수가 안 맞죠? 보험 절대 못 받아요. 3년 차에 400개 돼 있는데 800개로 튕겨다니는 거 그거 연수에 해당하는 착가수보다 3배 많이 착가를 시키기 때문에 보험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요. 그래도 이제 하소시 암염 있잖아요. 보험 넣기는 넣었는데 거리가 영 멀어져요. 이 나무가 수세가 우리한테 제일 안정이 돼 있고 열매도 제일 굵어요. 주지조차도 네. 생산량도 제일 많고 양도 그렇고 이게 하면은 주지를 이게 길게 빼면은 수확 기간이 필요 없어요. 밑에 하단부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가 열매가 정상적으로 키워주면 이제 상단부하고 하단부 수확하는 기간이 필요 없어요. 하단부에 좀 많이 느껴요.
안 크는 건 아닌데. 이거 결과지도 10년 이상 써요. 그 일반 농가들은 네. 이게 놓으셔야 되면 서로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커팅해 가지고 또는 여기에 눈을 놔두고 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결과지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전정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눈이 없이 나대지가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복숭아는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네. 숨은 눈이 나와 가지고 결과지 네. 확보가 돼. 그렇지.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 자두도 그렇게 되는데 복숭아는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3년차 이후에는 예비지 전정을 해줘야 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잎눈을 하나 놔두고 안쪽에 있는 결과지를 잎눈 하나 놔두고 이렇게 예비지 전정을 항상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안쪽 결과지 있잖아요. 이제 올해 내가 못 쓰는 가지 같으면 이런 거 꽃은 따져버리면은 요게 또 중장가지. 아, 그걸 병행해야 되겠네. 나와요. 네. 처음에는 5년차 미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5년차 미만 할 필요 없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결과지가 이제. 노쇠가 돼가지고. 노쇠가. 제거할 때가 좀 됐다 싶을 때. 그니까 이제 5년차 좀 된다. 화면보다 약간만 덩이 있으면은. 굵어지는 지 이렇게 보니까. 해도 중간에 옆 밑에까지 왔는 가지도 이렇게 굵어져요. 이런 가지는 적심을 해주면은 이제 유지하기가 훨씬 낫지. 적심이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래 키우면은, 요래 키우면은 적심을 한 번 내지, 많이 하면 두 번 정도만 하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일반 수용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때까지 적심을 여러 차례 해야 이제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그 일반 농가들 적심 많이 하시는데 두 번 정도 하는데, 참 많이 번거롭네, 그게. 적심 많이 할 가지가 안 나와요, 요래 키우면. 적심할 게 없네, 보니까. 이제 적심은, TR열마, 수영이 내같이 이래 안 키우더라도, 이제 위에 도장성 가지를 적심해가지고 결과지를 만들더라도, TR열만 뿌리 자라는 만큼 지상도를 같이 키우만 주면은 적심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뿌리 자라는 만큼 지상도를 같이 몸 키우게 자꾸 억제를 하니까 자꾸 더 반발을 하는 뿌리 그대로 있는데 그죠? 위에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야. 자꾸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일반 농가에는 그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지금 여기 그 새로 받았는 위에 가지 이거 유인은 하실 거죠? 유인 안 해도 돼. 그냥 안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유인 하면 더 좋고 유인 안 해도 이거 전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착화되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이것도 전부 섬에 키울 때는 분지각이 다 이만큼 다 센 주지였어요. 착과 1년만에 착과되면 이게 전부 땅에 내려와 있어요. 착과되면 착과되면서 스스로 유인 된다. 네. 내려오고 난 뒤에 끈으로 살짝 묶어주면 돼. 이거 일부러 유인까지 하면은 일이 많아 힘들어서 안 돼. 전부 땅에 다 내려와 가지고 저기도 같이 심어서 되게 큰 나무도 있는데 저것도 뭐 벌써 한 8m, 9m까지 주지가 빠졌거든요. 이 나무 같은 경우 3m, 9m까지 주지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경우도 이 나무도 땡겨가지고 틈에 이거 저 주지 유인 때 될 때 같이 한 분이 도와줘가지고 유인하려고 이걸 땡겨봤어요. 네. 둘이서 땡겨도 저 나무에 묶으려고 둘이서 땡겨도 안 내려와. 겨울 나무는. 근데 지금 각도가 이제 한 40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게 열매가 내려온 거예요. 열매 착화시키면은 저절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걸 끈도 저렇게 느슨하게 매놨어요. 착화되면은 저 끈 늘어진 데까지는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면 손으로 거의 수확이 가능한 정도 높이까지. 이것도 저기 두지 하나 터져 있잖아요. 터져 땅에 내려와 있었거든. 끈을 안 묶어가 땅에 내려와 있었는데 같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상처 다 아물었잖아. 중간에 찢어졌네. 네. 그러니까 분지각이 찢어지진 않아요. 들에 터지든지 밑에 터지든지. 안 터지는 게 많은데 이제 터져도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터진다고. 그러네. 거의 안 터져요. 저도 뭐 다 이동되니까. 그 주지 숫자가 많은데 지금 탭이나 이런 그 10이나 하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맞아. 그러면 탭이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는 저쪽 가수원은 원래 경작하던 땅이고 요거는 이제 전부 계단식 논을 밀어가지고 속에 생땅이 나온 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친구가 버섯 농장을 크게 해. 버섯 배지. 버섯 배지. 영분이 별로 없거든요. 예. 버섯 배지는 유기물은 많은데 그걸 이제 1년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가지고 여기 한번 쫙 깔아요. 깔면은 재수 있으면은 월동 전에 까는데 겨울 들어갈 때 까는데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그 전에는 한 20, 30년간은 이제 월동 전에 다 했어요. 매년마다 했어요? 네. 매년마다 양 조절은 하죠.
개체가 작년부터 대비 살포기로 했고 그전에는 삽으로 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마다 수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무마다 수세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개체 관리네. 네. 아 그렇지. 이 나무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굶어야 되고 굶어야 된다. 아까 같이 고른 나무는 충분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네. 이건 굶어야 될 나무다. 네. 굶어야 될 나무는 10년 20년 계속 굶기고 줘야 될 나무는 이제 해마다 보충을 하고 근데 대비 살포기로 하니까 그 조절을 하긴 하는데 삽으로 하는 것만큼 이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m에 3m 심었어요. 7 곱하기 3m. 네. 왜 그래 심었나 하면은 성목이 됐을 때 7 곱하기 6을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다 큰 나무는 원래 간벌을 했어요. 원래 3년차에 간벌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두지를 6개를 2개 떼고 4개만 놔두고 작년에 수확을 했고 원래는 4개를 마저 이제 없애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7m, 6m가 돼요. 7m, 6m 되면 지금 뭐 정식 감격 되잖아요. 충분히 나무를 주지 하나에 지금 한 7, 8m씩 키워놨기 때문에 7, 8m에 이제 온 주지는 5개네 그죠? 5개 있는데 이제 6개, 7개 접이 있고 접이 바로 된 거는 저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6개잖아요. 저 6개. 예. 접이 바로 된 거는 6개고, 접이 하나 덜 된 거는 5개. 예. 여섯 개라도 지금 수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키워놨어요. 아, 또 있네. 예, 이걸 직립성을 이제 작년에 막아놨더라면 아까 같이 많이 자랐을 거고, 예. 약간 배면, 사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지를 천천히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키우고 싶으면은, 딱 당겨가지고 직립으로 세워놓으면은 원래 안에 2m 이상 빠져요. 아, 직립으로 세우면 금방 큰다. 금방 자라요. 따라잡는다. 본질이든지 네.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열매가 주지간의 개체 관리가 된다. 그렇죠. 주지간의 힘 관리가 되는 게 요 주지가 지금 제일 굵잖아요. 예. 제일 굵으면은 분지각을 더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더 내려버리다. 나머지가 저 주지를 또 따라 굵어져요. 아, 이건 이 힘을 죽이면은 얘기가 더 커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지. 또 한계가 또 가는 게 있다. 예. 어디 있을 건데 한계가 주지가 좀 가늘다. 힘이 딸린다 그러면은 요 주지만 분지각을 세게 하면은 한 1, 2년 만에 또 옆에 또 커지고 따라가 버려요. 이제 그런 주지 간의 개체 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Y자 형태는 힘들고 Y자는 저 밑에 저 밭에 해놨는데 이제 Y자도 내가 6m, 3m 심었는데 이 TRU를 나는 이제 Y자니까 밀식이니까 적심이라도 해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이제 심었는데 작년에 수확은 저게 420평인가? 400평 남짓 되는데 원품만 1500 상자 수확하고 B품까지 하면 한 1800개 수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한 20, 한 3, 4kg 정도 되잖아요. 그래 4.5kg 평당에 4상자 이상 이제 가까이 수확을 했는데 그렇게 수확하고도 적심을 못하니까 이 도장성 가지 나온 게 몇 개 안 되는 게 나온 게 이제 밀식에서는 그늘이 지니까 속에 결과지가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TRU를 유지 안 하고는 안 돼가지고 저기도 이런 식으로 간벌을 하려고 원래 이제 표시 다 하고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무는 그 전전을 다 완료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오늘 리프트 돼가지고 상단부만 지금 완료한 거고 지금 킬 있는데 하단부는 지금 저기서부터 해가 내려오고 있어요. 한 네 줄까지 했어요. 결과지 하수형이다 보니까 이런 그 하수형으로 하다 보면 걱정을 하시는 그 주지 일소 일소 피해 일소, 예. 일소 피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일소 있는가 우리가 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반 노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굵기에 그 정도 노출이 돼 있으면은 일소가 안 될 수가 없거든. 일소가 다 돼 있을 건데 우리 가수원에 다 다녀보세요. 일소 된 데가 있는가? 이 일소가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도장지가 거의 안 나오고 햇빛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응해 버렸구나. 예, 껍질이 두꺼워지는 햇빛에 견디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자성력이 생겼네 그죠. 근데 그거 꼭 걱정이 되면은 주지에 한두 개씩 흰색 페인트 칠해버리면 한 5년은 잊어버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 주지가 이제 곱게 이제 그대로 자라면은 양수분 이동이 무난하게 되다 보니까 꺾기 전쟁 안 하고 보통 보면 그 상단부에 막 꺾거나 돌림 치고 그렇죠. 양수분의 이동이 무난해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에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반발할 자리가 없으니까 결과지 간의 양분 경쟁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결과지 굵기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제 요거 굵으면은 착과를 한두 개 더 시켜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나무. 작으면은 착과를 덜 시켜주면 돼. 묘목을 사가지고 왔어. 묘목에서 설명 좀. 묘목을 사가지고 왔다 심고 난 다음에. 가위. 잡아줘야죠. 가지가 넣는 게 많겠나? 거기 가지가 많긴 한데. 여기 이쁘네, 이거. 묘목 상태에서는 묘목이 가지가 있는 묘목이 있고 가지가 없는 묘목이 있거든. 네. 가지가 있는 묘목 없는 묘목은 사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꽃 가지가 없는 묘목 없는 묘목은 처음에 보면 이제 꽃이 피고 잎눈이 나올 때 나올 때 보통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단 주지를 낮게 받을수록 주지가 빨리 자라고 강하게 자라. 높게 받을수록 주지 자라는 속도가 더디지만은 나무가 성목이 됐을 때 수세 안정하기가 훨씬 유리해. 수세 안정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보통 한 80cm에서 1m 사이에 이제 주지를 주로 받는데 그러면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는 잎이 나면 다 이렇게 따버리고 그러고 이제 80에서 1m 사이에 만약 여기서 같으면은 눈을 한 6개 만 놔두면은 10회 한 눈이 나오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8개 정도 놔둔다. 놔두고, 그 다음에 상단부의 끈은 또 이렇게 눈을 없애버려. 그리고 희생화전쟁을 하는데, 이래 놔두면은 요 8개 놔둔 그 눈에서 결과지가, 저 주지가 이렇게 자라서 나오면은 한 20cm 정도 나왔을 때 이쑤시개로 분지각을 잡아줘요. 근데 먼저 나온 놈이 반드시 굵거든. 같이 이렇게 똑같이 안 나와요. 먼저 나온 놈을 이쑤시개로 분지각을 딱 잡아주면은 이제 늦게 나온 놈이 요것만큼 또 같이 굵어져요. 그리고 여섯 개를 처음에 분지각 잡을 때 굵기를 똑같이 해놓으면은 나무가 다 컸을 때도 이렇게 주지 굵기가 똑같도록 키울 수가 있고. 저런 모습입니다. 네. 처음에 조절을 못하면은 나중에 유인 끈으로 분지각을 조절을 다시 해야 돼. 처음에만 잘하면은 이제 두고두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 있는 묘목. 가지가 있는 묘목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부에서 60에서 한 80, 80에서 한 1m 되는 사이에, 가지를 가지고 바로 주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굵기가 똑같지 않거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굵은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끈으로 밑으로 유인을 다 해야 돼. 그래, 유인해가지고 키우고, 그렇지 않은 놈은 이제 요 끈만 살짝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요거는 유인을 하고, 이렇게 6개에서 8개 놔두고, 주지, 주간 상단부는 눈을 이렇게 다 없애가지고, 요거 놔두면 저절로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은, 유인해놓은 상태에서 요 주지 간의 굵기가 같이 자라고, 요게 없으면은 요 놈이 제일 굵어지고, 그 다음 요놈이 굵어지고, 요놈이 굵어지고, 편차가 많이 생겨요. 요게 있음으로써, 이제, 그걸 정리해주고, 요게 말라 죽는다고. 그런 식으로 키우면은, 뭐, 처음에 굵기만 같아지면은, 그 뒤로는, 결과지 소금 전정만 하면은,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1년생, 2년생 있는, 재미 있는 결과지는 몸에 따라보면 의미가 좋아. 이건 반발을 안 하거든. 옛날에 따먹고 없어도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따먹고 편해도 맞고. 이제 한 3년 따먹고 나면은, 재미는 있는 거지만, 네,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든지, 재미는 있는 거는, 이게 다 섞어버리니까, 항상 옛날에 안 나. 이런 거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말을 다르게 들었으니까. 그럼, 자, 옆, 살이 끝까지 왔으면,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끝까지. 그러면은, 이제, 없애주든지. 아, 이거는 일부러 놔뒀다. 주지가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주지를 없앴거든. 없애면은 TR율이 확 깨지잖아. 깨지면은 남은 결과지를 최대한 놔두고 착과를 많이 시켜야 이거 나무를 수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저 옆에 나무 전장하듯이 똑같이 해버리면은
PCR율이 2대1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도장지나 열매 품질에 지장이 많아요. 도장지도 많이 나오고. 요 두 개 버려졌는데 어떤 걸 놔둡니까? 둘 다 놔둬버리지. 놔둬본다. 네. 이거는 밑에 거는 착화를 시켜가. 그렇지. 큰 나무 같은 사과처럼 그래 하는구나. 전지가 빠졌는데 이제 저걸 놔둔 이유가 착화시켜가 내려오면은 이게 주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원도 김어하고 똑같지는 않네. 김어 가서 내가 그래 얘기했더만. 근데 이 저 방법은 잘 해야 되는 게 저걸 잘못 해가지고 이 주지가 활처럼 굽으면은 일소가 다 돼버려요. 맞지. 잘 활가지가 안 좋아. 네. 뭐든지 활처럼 굽어버리면 바로 일소가 돼버려요. 그걸 잘 해가면서 해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주지 유인대를 이 대면에 다 대놨거든. 이 유인대를 대면에 다 대놨는데 이제 원래는 등면에 대는 게 맞아요. 그 덜 되겠네. 네. 비는 것도 그렇고 가지 나무 키우는 것도 등면에 대는 게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 가가 배워왔는데 일본에는 다 등면에 대거든. 근데 해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전부 대면에 다 대거든. 여기 위를 대놔라. 예. 네. 그러니까 등면에 대는 게 나무 키우기가 원래 수월해. 그렇게 도안기 덜 나오고 이게 좀 나쁘네. 이거도 나무 3년 키우고 나서 작년에 다 된 거예요. 그렇네. 시간 없어서 그냥 막 이 밭이 어떻게 될지 당숙밭이라서 이제 계속 할지 팔지 몰라가지고 3년간은 그냥 키우다가 작년에 등면에다가 지주시설 되는 게 맞다.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지금 일반적인 전쟁을 보면은 이렇게 길게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접어주거나 했을 때 접어줘가지고 여기에 착화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낙과라든지 어떤 그 생리적인 문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아까도 설명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번 개심령에서 키우는 거하고 8m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같은 원리인데 이 TR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소금 내같이 이제 이렇게 소금 전정하는 이유는 요거 몇 개 떨어져 가지고는 나무 전체 TR율이 변동이 별로 미미해. 1-20% 밖에 변동이 없는데 이제 이런데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은 나무 전체 절단돼 나가는 양이 한 40에서 50%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TR율이 2-1로 균형이 깨져버려요. 나무 자체 균형이. 그러면은 여름이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이 그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나 양분을 빨아 땡겨가 회복을 시키거든. 그 과정에서 열매를 다 밀어내버려요. 과다 이제 특히 비가 이제 달아가지고 며칠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래 올 때는 보면은 이 TR율이 이 가지가 결과지가 뿌리하고 지상부가 1-1인 나무는 아무리 땡겨 올리고 싶어도 위에서 다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한 가지가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제 2-1이나 3-1 돼 있는 나무는 밑에서 빨아 땡기는 뿌리는 양이 엄청난데 밑에서 흡수해줄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밀어내버리는. 그래가 이제 낙과가 되는. 그리고 당도가 떨어지는 율도 밑에 위에 지상부 이런 내거치 소금 전정 안 하고 절단 전정 해가지고 적심해 가지고 이런 적심 있는 가지라도 지상부에 충분히 많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양이 적을 때는 그 낙과만 되는 게 아니고 이 갈 데가 많이 없으면은 질소나 이런 걸 양분을 수확기 다 되면 열매나 잎에 질소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질소를 땡겨버리기 때문에 수분을 땡기면서 질소를 같이 땡겨버리기 때문에 이 당도나 경도가 비가 많이 올 때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완충을 해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긴 해도 어느 정도 덜 떨어지는데 이제 TR율이 이 안 맞는 나무들은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거 뭐 내 나무가 TR율이 안 맞는데 하늘이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제 준비가 안 된 나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과가 많이 되는 그 요인이 이유가 다 있네. 전부 다. 이제 전혀 안 되지는 않아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원래 낙과 있는 품종은 낙과가 되긴 해. 이렇게 해도. 근데 아까 내 주지 끝에 제가 전전 저런 식으로 하듯이 절에 많이 놔두면은 낙과가 훨씬 적게 돼. 이것도 이거 6개 붙였는데 하나만 됐어 접이.
하나만 돼도 늦게라도 가지가 많네. 늦게라도 이수직에 꼽아가지고 주지를 확보를 해도 늦게 주지를 확보를 해도 결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은 다 됐을 쓸 결과지가 19년도 3월에 저걸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19년도 3월 말에 붙인 건데 이런 식으로 키워도 늦게 이제 접이 하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섯 개 다 됐더라면은 이 주지가 이거보다 두 배 이상은 자랐겠지. 근데 하나를 키우면서 다시 주지를 받아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도 요거 한 대여섯 개 지금 따잖아요. 그러면은 요 한 두 상자나 세 상자는 나오거든. 되면은 이제 변칙을 해도 이제 요렇게 가능하다는 거. 기생아 전쟁을 두 번 하시네. 그렇죠. 요도 있고 요도 있고. 여름 이렇게 아직 마르진 않지. 내년에 마르지. 이게 방법을 사람들은 나무 자르는 거를 이 강사나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 근데 잘라보면 나무가 다 가르쳐 주거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저렇게 반발을 하고 저렇게 잘랐을 때는 이렇게 되고 나무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내가 잘라놓은 상태에서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이제 정확하게 대처가 되는 거야. 원래 전쟁하면서 그리고 옆에 나무 주지를 좀 새로 받으려고 원래 도장지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 빠졌네. 그래가지고 주지 만들면은 연차적으로 이제 되네. 이쪽은 가에는 저것도 마찬가지고 예비지 쪽으로, 예, 주지. 가에는 지금 주지 두 개 있잖아. 그리고 새 하나씩 간벌하려고 사이. 요거 나무는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공간이 영업진 않잖아. 이쪽도 보면은 공간 전부 확보가 돼 있잖아. 공간 확보가 돼 있다. 완전히 비진 않잖아. 요게 지금 1년 살아가지고 2m만 나오면은 공간이 완전히 차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쪽에 빚이 한 개, 저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 확보하고 이게 다 새로 받은 게네, 이거는. 바꿔, 좀 새로 받고. 이 품종은 수왕이라 가지고 원체 수세가 좋아요, 힘이. 그래서 길가지, 단가지 받기가 엄청 힘들어. 그리고 적심을 안 해놓으니까 전부 도장 다 해버리고 밑에 결과지 다 죽어버렸다. 전부 원래 열에 생겨야 되는데 다 굵어져 버렸다. 다 못 쓰는 가지. 이게 TR율이 안 맞아 그래. 이게 일반적인 농가가 다 이래. 네, 6번으로 키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 적심해가 버텨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원래 포기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 간벌하는 방향으로 바꿨어. 안 그러면 너무 다 버리겠네. 새로 딱 받아가. 주지 네 개인데 이제 주지 여덟 개로. 그렇지, 이제 새로 받은 게 이제 이게 새로 받은 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접을 고래 붙인 거거든. 여섯 개 붙여가지고 수량이 이거 보면은 뭐 같이 안 커요. 400평 만드신데 아까 마지막에 그 받침 양이 현대 묶어놓은 걸 빼시는 거예요? 응, 간발할 거. 못 묶어놓으면 간발할 거. 스피셜에 넣으면 전쟁하다 자꾸 잊어버려. 수화가 새로 이길 건데 자꾸 전쟁하고 있으니까. 결과지가 이런 상태는 유지는 해줘야 되니까. 굵어져도 이것도 간발할 것이다. 건물 안 하고 내가 엄마 타고. 전쟁은 다 하지. 네. 일이 급해가 막 거칠게 많이 했어. 이게 빠진데도 아직 배우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전쟁 빠지면은 할들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두 개 빠지면은 그래, 농사 그냥 대충 그래 짓고 젓가 잘하면은 아무 상관없어. 이럴 때 와가 보면 이게 전지 빠진 게 이렇게 보이잖아. 가위 들고 오면 안 보인다, 이게. 잘 안 됐는 것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경봉 같은 품종은 이런 단가지 분이 평소에 엄청 잘 되거든. 근데 이제 양온 황도나 황도계통은 이 단가지 분 형성 시키기가 힘들어. 근데 나무가
수세가 어느 정도 늙어버리면 또 너무 확, 네. 확 떨어져가지고 단가지분이 형성이 잘 되고 너무 되고 이 키우기가 힘든 나무 목욕통. 늙은 나무 한 번. 오래된 나무를 여기서부터 손을 대. 여기서 가진 하나도 없잖아. 인간 나무 같아. 여기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결과지를 오래 받았어. 바다가 지금 4년차, 5년차 됐거든. 여기서부터는 결과지가 꽉 있잖아. 그렇네. 의뢰 받으면서 공간이 있는 자리마다 이런 식으로 절단해가 주지를 만드는 거라. 아. 만들어가, 요거 두 개만 섞어버리면 또 요거 주지 되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 주지 한 개, 요 중간에 또 주지 있고, 요 주지 있고. 공간이 있는 자리마다. 자리마다. 성목은. 그, 결과적으로 나무 수용 큰 문제가 없다. 그 햇빛만 보면 돼. 햇빛도 그, 네. 땀은 많이 땀은 되니까 좋은 거. 햇빛만 보면 품질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 상관없이 이제 이런 나무를 수영을 생각해 가면서 나무를 만들지는 못하거든. 못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주지 들어갈 자리만 지금 정확한 주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잖아. 열두 개가 공간을 다 메웠다는 거야. 이게 한 나무가 수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빈 공간 없이 이제 최대한 공간을 그렇지. 활용하겠다 이 말이야. 안에 공간이 없다. 아니 이만큼 수확 못하잖아. 결과지 없다. 한쪽으로 조짐 만들면 돼. 조짐 만들어가 이달이 처음인데. 나무 수용 관계없이 아무 상관없어. 내가 동일한 면적에 최대한 그 면적을 활용하겠다. 활용해야 되는. 해야 그렇지. 이제 최대한 수량을 뽑아가 그렇지. 좋은 걸 뽑을 수 있지. 그렇지. 아까 그거는 1년생부터 빨리 따기 위해서 그래 키우는 거고. 그렇지. 이런 수용이 없는 나무들은 이런 거를 다리도 안 가봤다. 그렇죠? 이런 거를 여기 잘라가. 여기다가 여기 막아 놓으면 여기 잘라 여기 막아 놓으면 이런 주지가 되는 거래. 이것도 작년에 막아 놓은 거잖아. 이런 거 막아 놓은 거거든. 이것도 막아 놓고 이것도 막아 놓고 몇 개 막아 놓으면 이것도 막아 놓고 몇 개 막아 놓으면 그 중에 이런 주지가 되는 게 나와. 그러면 그걸 주지로 쓰면 돼.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돼. 여러 개 막아 놓고 여러 개 만들었다가 응.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은 막아 놓고 이걸 끈으로 딱 세워. 세워 놓고 끝을 막아. 그러면 이건 100% 손 한 마디 가면 다 돼.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놓고 막아라. 이 자리는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걸로 메우든지. 지금 메울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 다 죽어가는 나무, 이 다 죽었다, 그지? 다 부러져. 되게 뭐 맛이 가는 나무가. 다 죽은 나무, 이때까지 저런 식으로 가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다 죽어가 속에 햇빛이 다 들어가. 그럼 이런 향기 짙어져. 햇빛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햇빛 들어가면 결과 주식 가능한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 나와. 그러면 작년에 이거 막았잖아. 예, 막았네. 막은데 완전히 안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분 더 막아가 꽃 싹 훑어버리면 또 싹 빠져. 막고 다 훑어버리라 꽃을. 빈 자리를 이제 내려버리면. 그렇지. 누가 한 개가 두 개 만들고 두 개가 네 개 만들고 그래가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 다 날려버리면. 이만합니다. 근데 손댔는 거는 요 새 나무로 손댔다. 이제 시점용으로 이게 이 나무 처음에 심어놓고 한 2, 3년간 내가 전제해줬어. 아까 그 나무같이 키웠던 나무인데 손 놓자마자 몇 년만 이렇게 된 거지. 수령은 노령화되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이런 나무는 수용에 관계없이 새로운 햇빛만 들어가면은 새로운 신초가 나오는데 절단 1 내지 2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최대한 내한테 주어진 공간을 결과지화시킨다.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소가 다 돼버려요. 할수를 구우면 안 돼. 일익선으로 꽃에 있으면 일소가 안 되는데. 그래가 지금 신나무를 아까 같이 전부 막아가 새로 주지. 새로 받은 게? 네, 그럼 전부 이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주지 나오는 거. 이 나무는 일소를 익었는데도 주지 새로 받으면 아무 상관없이 다 이렇게 아무로가 정상적으로 다 돼. 기본 주지 10개씩 넘잖아요.
작은 나무 같은 거. 그때 나무 굵기가 한 네 정도 됐을 때 왔을 거라 아마. 그럴 거야, 맞아. 지금 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 12개네. 야, 주지 많다, 주지 많아. 네. 엄청나네. 안쪽은 밀식이라 그러는데, 가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차에 하나씩 한 번에 끄거든. 자, 같이 뻗었네. 불쌍에 품으라, 장갑이가. 이거는 신경가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고, 이 주지 숫자가 많아야, 이래 받아놔도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도장이 다 됐어. 아, 다 됐어. 뿌리 가는 만큼, 살아야 돼. 그 6번 기준으로 보면 6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노세아가 지금 이래고 하면은, 언제든 이제 새로운 겁니다. 새로 받아도 되고, 이제, 주지만 곱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끝까지 까먹을 수도 있고. 예. 받아도. 이래 V자로 두 개 받으면은, 나무가 잘 안 되더라고. 아, V자로 받으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주지, 부주지 되도록. V자. 주종 관계.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것도 이쁘고, 이거 두 개 받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무가 나중에 요 밑에 결과지가 쓸 게도 없고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요. 그 차라리 이건 너무 약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잡고 처음에 주지할 거 요거 한 개, 그다음 요거 한 개, 그다음에 요걸 주지 잡고 딱 버리고 각도만 방향만 잡아주면 돼. 그러고 요거는 요건 놔두고 요거 딱 버리고 노단이요.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놔두려면은 요걸 직각으로 세워야 돼. 세워준다. 네, 세워야 되고 안 세우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세워줄 수 있으면은 그래요. 그리고 요, 일단 주지 선택으로 해놔놓고 나머지는 조금 센 쪽에는 결과지 한두 개 놔두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결과지 다 따버리고 약한 놈 다 따뿐다. 네, 다 따버리고 노래가 막아놓으면 1년 지나면 비슷해지겠어요. 막아준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다 따버리고 요거도 될 수 있으면은 이걸 연로하고 이렇게 유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못하면은 이거 하나 따버려도 돼. 유인 안 되면 따뿐다. 따뿐도 되고 이거 유인하는 것도 커서 유인해도 되거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요 강력만 벌려주면 돼. 좀 막아주고 몇 년생이라고요? 원래 많이 크게 내는 거 보니까 Thank you.
있으세요? 한 8, 9년 이상 되면은 저렇게 키운 거나 이렇게 키운 거나 나무는 모양은 같아서요, 끝에. 결국은 끝은 같은데 시작이 5년 미만에서 차이가 이제 2배 이상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 뭐 다 가봤겠지만은 이 수확, 이 품종의 수확량을 어떻게 해서 계산하나 그러면은 1년생부터 성목됐을 때 10년생이다. 평균. 1년생부터 10년생까지 평균 생산량. 누적 계산을. 네. 그걸 이제 그 품종의 평균 생산량으로 계산하는데.